KBS가 집중 보도한 제주시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 주택 조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업무 대행사 측에서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16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 수사대가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지주택 모델하우스를 3시간가량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자금을 부풀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업무대행사 대표 이모 씨를 비롯해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 양모 씨와 양 씨의 아들, 추진위원회 이사와 감사, 모집실장 등 10여 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조합 관계자의 휴대폰도 분석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만 10여 명에 이릅니다. 지주택 사업 업무 대행사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조합 측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업무대행사의 실질적인 대표 이모 씨가 추진위원장 양모 씨 등과 공모해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16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과 홍보, 각종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지구는 그 자연녹지여서 본래 그 환경영향평가나 뭐 이런 것들에서 직접 공사비로 좀 많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사비에 관련 없는 간접공사비라고 말하는데 거기로 아주 많이 지출된 특징이 있고요. 현재까지 두 조합에 가입한 인원은 270여 명. 이들이 낸 금액은 16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